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생 목록 만드는 법을 초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PC에서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. 자,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유튜브 첫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본인의 큰 프사, 즉 본인의 큰 사진을 클릭하시고요. 자, 그 중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해 보십시오. 자,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하게 되겠죠? 자,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만들기 버튼. 네, 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목록 중에 새 재생 목록을 누르십시오. 자, 새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새 재생 목록에 이름, 설명, 공개 상태. 여기서 당연히 공개 상태는 공개를 해야겠죠? 네,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추가로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 화면 하단에 보면 보관함이라고 있어요. 그 보관함을 클릭하시고요. 자, 보관함 클릭하게 되면 제가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면은 새 재생 목록 만들기라고 보이죠. 네, 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역시 아까처럼 제목이라든지 기타 밑에 공개 상태 필히 공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생 목록 만드는 법 강의를 드렸고요. 자, 다음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걸로 또 알려드리는 그런 사우쌤의 유튜브 학교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.